자, 2020년도 8월 30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예측 정보를 제공했던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제가 2012년도에요. 유사 투자 자문업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선물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유사 투자 자문업 카페를 개설을 한 지가 지금 벌써 8년이 넘어가고요. 이제 10년 차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어떤 금융 이득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성공한 인생으로 통째로 바꿔드리겠는가? 자,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주식 투자 카페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전에 2012년도에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면서 그 이전에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네이버 카페에 주식 카페 하면 제 카페가 회원이 30만 명이 넘었고 주식 추천을 하는 카페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회원을 보유했었던 카페 방장 권태양입니다. 당시에 주식 카페는요, 조선의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대명제 하에 주식 카페를 열게 되었고요. 그때 회원이 수십만 명이 넘었고, 조선의 독립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큰 명제를 갖고 매일 하루에 후원금이 만 원, 이만 원씩 해서 백만 원이 넘게 모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카페가 후원금이 하루에 만 원, 이만 원씩 해가지고 모인 돈이 백만 원이 넘었으니까 하루에 그렇게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의 독립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카페 명이 여러분들한테 시사를 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타인의 시선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저는 검찰청을 드나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그 카페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게 되고 담당 검사가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띨수 있는 주식 카페를 폐쇄하는 게 당신 인생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검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카페를 폐쇄해라. 결국은 제가 법정에 드나들게 되고, 그리고 판사가 그동안에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 3년을 때려서 저를 법적으로 구속을 하게 되는 것을 판사가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가 30대 후반대니까 20대 24살에 군대 제대해서 포장마차부터 시작을 해서 40살 되기 이전에
약 100억이라는 재산을 벌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불법식을 하며 정치적인 아마 그런 행동이 전부 다 정치적인 행보로 아마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뭐 저도 물론 정치에 대한 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20대, 30대에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일을 할 것이고 좋은 일을 하다가 보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사내 대장부로서 한번 큰 일을 한번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꿈이 없었다고 그러면 뭐 거짓말이죠. 한참 빚글는 나이고 세상물정 모르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되었던 제 주식카페가 회원이 수십만 명이 되었고 하루에 5천 원, 만 원, 2만 원씩 이렇게 모였던 그 자금은 건국 자금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국하자라는 그런 카페의 회원들의 바램이 굉장히 컸었고, 어느 날서부터 그 후원금은 건국 자금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카페의 건국 자금으로 후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행보로 보이기 시작을 해서 저는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고 제 전 재산을 경매에 넘어가는 그 고난의 세월을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젊었을 때 벌었던 그 100억이라는 그 자산을 전부 다다 경매로 빼앗기고 나를 탄압을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입속으로 제 재산은 전부 다 그들한테 뺏기게 되는 그런 피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무일푼으로 정말로 29만 원 들고 대한민국에서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섬으로 귀향사리를 가자, 유배 생활을 가자. 자, 그런 마음을 갖고 29만 원전 재산입니다. 100억이라는 재산을 다 날리고 29만 원 들고 전라도 신안 전혀 연고도 없는 저는 인천 태생이기 때문에 전혀 연고도 없는 신안의 섬으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은 유배 생활이었어요. 귀향사리 간다. 이런 심정으로 신안에 내려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인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시작을 하고 주식 추천을 하면서 입에 풀칠을 연명을 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 꿈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한때는 한번 큰 정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100억이라는 재산, 뭐 지금 시세로 치면 100억이 넘겠죠. 당시에는 100억까지는 안 됐습니다. 제가 훗날 세월이 지나서 인천에 올라와서 신안 섬에서 5년을 보내고 인천에 올라왔을 때제 부동산을 가서 보니까 마지막 건물, 제가 이제 무료급식 하던 건물입니다. 무료급식 하던 건물의 가치가 50억이 넘었으니 그 나머지 뭐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 한 100억이라는 재산을 다 날리게 된 거죠. 제가 신안 섬에 5년 동안 처박히면서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 어떡합니까? 29만 원 들고 섬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 사업을 하면서 회비를 받고 종목을 추천한 지 10년 차가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재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타고난 팔자가, 그래서 그런지 공명심이라는 게 항상 제 머릿속에는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업이 돼서 나를 따르는 모든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제가 기업을 만들게 되면 제 기업이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제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고액 배당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정년퇴직하고 난 후에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이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고 제 마지막 건물, 그때 당시 한 40억 가까이 됐는데요. 그 정도 되는 건물을 경매로 넘어가기 마지막 전에 제가 부처님한테 매일 가가지고 빈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건물 하나만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하다못해 조금 높게 낙찰이 돼서 단돈 1억이라도 종잣돈을 만들어 준다면 내가 멀리 아무 연고도 없는 신한 섬에 내려가서 내가 이 자본금을 나머지 경매로 해가지고 단돈 1억이라도 남겨준다면 이 자본금으로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가 살아있는 부처가 돼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대한민국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그런 꿈의 기업. 이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번영할 수 있다. 그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부처님한테 그 약속을 다짐 받으면서 제발 나머지 1억이라도, 단돈 1억이라도 초과 언덕이 있어야지 비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돈 1억이라도 어떻게 남겨주면 내가 전라도 신안 섬으로 내려가서 꿈의 기업, 대한민국에서 시총 1위를 탈환하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혜택을 주게 된다면 그게 부처가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게 하느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부처님 앞에서 제발 나머지 종잣돈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거라도 건져 주게 해달라고 매일 가서 수도 없이 절을 했습니다. 그 약속만 좀 지켜주면 내가 전라도 신안 섬으로 내려가서 몇년 동안 귀향살이를 하면서 내가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1년 넘게 경매, 마지막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까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빌고 빌었는데 부처님은 제 손을 단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건물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저희 집사람으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은 10원 하나 받지를 못했고요. 저희 집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거기에다가 빚까지 떠안게 된 거죠. 거기다가 세금까지 또 때려 맞았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도요, 세금은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벌써
오래전 이야기네요. 2012년도에 부처님은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저는 1년 넘게 부처님한테 매일 가서 약속을 드렸던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크게 원망은 했지만, 이것도 하늘이 내려준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 날 부처님한테 가서 다시는 당신을 안 찾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 입으로 뱉었던 이야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신이 내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도 나는 29만 원 들고 당신이 원하는 세상, 그 약속했던 그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고 전라도 신안으로 내려가겠다. 그 약속을 지키러 가겠다 그러고서 29만 원 들고 전라도 신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식 카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호스트를 2014년도, 벌써 이전입니다. 2012년도에 내려갔으니까 1년 반 후에 제가 저를 찾았던 모든 당시의 회원들한테 꿈의 공동체 대한민국 몬드라곤을 위하여 라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이게 바로 훗날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대한민국에서 시총 1위인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큰 포부를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부처님한테 약속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호스트에 글을 쓰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저는 또 정신적인 공황을 계속 겪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번 정치적인 탄압을 받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글을 수십 번도 썼고, 수십 번을 비공개를 했습니다. 또 차관상이라는 놈이 또 미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저놈이 또 무슨 큰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놈이 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때까지만 해도 수십만 명이었던 제가 카페를 폐쇄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영창까지 들어갈 정도까지 위험한 상황을 겪고, 내가 더 이상 이 카페를 운영을 하다간 결국은 영창을 들어갈 것 같다. 영창을 들어가도 그만큼 나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믿고 따르는 팬덤이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죠. 근데 제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쓰러지게 되면 단한 명의 팬덤이 남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카페를 결국은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의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주식 카페. 그 주식 카페가 어느 날서부터 정치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건국 자금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 새가 점점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어느 날 네이버 카페에 차관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차사모라는 카페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노사모하고 그런 비슷한 그런 프레임으로 카페가 생겨졌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카페가 있었다는 걸. 근데 그런 카페가 생긴 적이 있다라는 걸 훗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카페를 폐쇄를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저는 정치적인
그런 성향을 뭐 젊었을 때 한번 그런 꿈을 안꿔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무료급식을 몇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라는 사람은 정치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무료급식을 하면서 설거지를 할 때에, 뭐라 그럴까요? 제 자신이 가증스럽다. 내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성격상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갖고 제가 행동을 하는 제 자신이 어느 날서부터 역겹고 부토가 나고 가증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차관성이라는 사람, 제 본연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져서 정치해가지고 성공을 할수 있겠는가? 나는 이쪽하고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막 들들들들 저를 제가 스스로 막 들들들 볶는 겁니다. 아, 나는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가증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그러고서 그때 당시에 모든 거를 접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라는 인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 뭐를 남기고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고민으로 끝나면서 후폭풍은 점점점점 크게 오기 시작을 했고, 정치적인 탄압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 재산을 다 경매로 빼앗기게 되고, 나를 죽였던 정치 세력들은 제 재산을 갈기갈기 찢어발겨서 나눠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후 세월이 지나서 모든 재산을 다 경매로 다 빼앗기고 29만 원 들고 신안에 내려가서 제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기 시작을 했고, 부처님한테 약속을 드렸던,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지는 않았지만 하늘한테 약속을 드렸던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포스트를 쓰는 게 바로 꿈의 공동체 대한민국 몬드라곤을 위하여라는 이 포스트인데요.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고, 훗날 세월이 지나서 이 포스트는요, 어떤 형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하나씩 하나씩 저희 카페에 그 당시의 회원님들, 지금은 다 잊혀진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대한민국의 몬드라곤, 삼성전자 시총 1위를 넘어서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인해서 훗날 국민소득 3만 불이 10만 불을 넘어서 30만 불을 넘어가는 전 세계의 패권 국가를 만들 수도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지 지금 10년이 넘었고, 드디어 1년 전쯤에 대한민국 몬드라곤은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으로 태생이 됐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어떤 목표를 갖고 태어난 기업인가? 제가 어느 날 막걸리 한 잔을 먹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막걸리 한잔 먹고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조업 같고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 전 세계 10위라는 그런 꿈이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코리안들이. 그러면 앞으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와야 될거 아닌가? 그게 제조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그런 시총 1위를 능가하는 기업은 앞으로 어디에서 생길 것인가? 바로 금융사업에서 생긴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금융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서부터 시작해서 이건희, 이재용 3대가 오기까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원래 금수저였었어요. 그때 붉은 태양 차관성은 수저입니다. 저는 맨바닥에서 저 혼자서 이런 사업을 읽어왔던 사람이고, 한때 24살에 군대 제대해서 30대기 전에 벤츠를 끌고 다녔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벤츠를 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막걸리 한 잔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시총 1위를 능가하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왼쪽의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바로 이 얘기예요. 삼성전자 재개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과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기업 관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국민기업 관성은 꿈의 공동체 대한민국 몬드라곤을 위하여 이 기업 이념을 갖고 태어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직장 생활을 하고 다니다가 정년퇴직하고 나면 최고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노후의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이게 대한민국의 몬드라곤이다. 이런 기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꿈을 갖고 산 세월이 지금 10년 차에 국민기업 관성이 태동이 됐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국민이 모두 주인이다 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중고나라가 얼마 전에 1,000억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시작한 중고나라가 1,000억 원의 카페의 가치를 부여를 받고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요, 플랫폼 싸움입니다. 빅데이터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민기업 관성이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중고나라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은 카페 회원 몇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억지로 키운다라고 해도 이거는 쉽게 중고나라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중고나라처럼 빅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해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카페를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많은 중고나라의 성격을 이 빅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기반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국민기업 관성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 중고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포스트를 올리는 사람들이 여기도 들어와서 아마 올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들어오면 포스트에 대한 돈을 준다 라고 해서 지금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글을 쓰면 유튜브에 포스트 하나, 동영상 하나 올리는 거 클릭 비용이 1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먼 미래를 보고 이 국민기업 관성 빅데이터와의 싸움 준비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여기에서 내가 심어야 되겠다 해서 국민기업 관성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지금도 그냥 파리만 날리는 그런 카페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처럼 커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이 카페의 가치가 중고나라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가치만 해도 천억이 넘습니다. 중고나라가 카페가 천억이 넘게 매각이 됐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큰 그림, 밑그림을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사람들은, 제 주변 사람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이 법인의 회사가 뭐 이게 중고나라 장터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신임을 하겠는가. 그래서 이거 좀 뒤집어 엎읍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절대 그거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세상을 모른다라고 제가 고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국민기업 관성은 이렇게 계속 히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관성 히스토리라고 나오죠. 자, 약한달 전에요. 한달 전에 제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을 하시고 인연을 맺으실 분은 이 꿈의 공동체 대한민국 몬드라곤을 위하여 이 포스트를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 자료도 없애고요.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라 주식 카페에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매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을 앞으로 주목해.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안 담았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 것인가? 정말로 코스닥 상장사를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0년 동안 저를 스쳐 지나왔던 수많은 회원들은 제 이야기를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 떠났어요. 스쳐 지나갔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사 입성을 위한 프로젝트 전 회원한테 마지막으로 고한다 라는 포스트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 포스트도 여러분들은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읽어 보시고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 그동안에
제가 연명하기 위해서 29만 원 들고 전라도 신안으로 내려가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를 500탄을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많은 돈을 한때는 벌었습니다. 저는 이 카페에서 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를 지금은 인연이 끊어졌지만 훗날에라도 저랑 인연이 돼서 저를 잊고 떠났던 모든 사람들의 닉네임이라든가 아니면 성함을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면 아마 훗날 다시 인연이 될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편으로는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저한테 섭섭한 점이 있었던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를 수밖에 없죠. 저랑 인연이 됐었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합니다. 국민적 관성을 주목하시고 다시 인연을 맺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다. 자, 코스닥 상장사를 위한 마지막 프로젝트 전 회원한테 마지막으로 고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포스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행한 행동이 바로 뭐냐? 유사투자 자문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꽁금 제도로 변경을 했어요. 자, 그동안에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 것을 제가 보고 앞으로 머지않은 세월에 지금은 종합주가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국가부도의 사태, 경제 불황,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런 시대가 다가올 때에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파탄의 지경에 빠져서 밑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올 때에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유사 투자 자문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더 이상 종목 추천을 하면서 수익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고 이미 오래전에 몇년 전서부터 주식 추천을 하면서 수익 사업은 안한 지가 벌써 횟수로 4, 5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이미 안 했지만 공식적으로 폐업 선고를 한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약 10명이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배당금 공시해서 지금 8회차 연 6%에 대한 배당을 매달 삼성전자 배당이 2%도 안 되죠. 2%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이 된지 10개월도 안 됐는데 매달 약속한 것대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법인 회사는요. 누구든지 주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앞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목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왼쪽에 올리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지금은 이곳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코스닥 상장사의 법인 기업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 날
제가 올리는 이 금융소득은요, 100% 국민기업 관성의 수익금,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기업 관성은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됐을 때이 국민기업 관성의 네이버 카페는요, 중고나라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국민기업 관성의 배당금도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네이버 카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희 카페에 보시면 마이 카페라고 있습니다. 이 마이 카페는요, 제가 이미 20년이 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네이버, 그 다음에 다음 카페가 생기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114라고 하는 종합 포털 사이트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면 굉장히 뭐 일이 복잡해지고, 뭐 이거 10시간 갖고도 모자라요. 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랬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요. 아, 어차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의 칼럼 내용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카페를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이유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 번은 거론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 SBS 전국 CF 방송은요,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CF인데, 벌써 이 포스트 쓰기 전에 13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렇게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요거 방송 한번 듣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히스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 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성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대한민국 114라고 나오는데요. 네이버 카페가 생기기 이전에, 다음 카페가 생기기 이전에,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대한민국 114라는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부 압력만 받지 않고 죽지만 않았어도 지금의 아프리카 TV, 판도라 TV는 되었을 것이다. 사장된 관성 방송국 해가지고 요 포스트를 보시고요. 제가 외부 압력받고 죽지만 않았어도 지금의 네이버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사장된 대한민국. 자, 요런 글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2003년도입니다. 한국경제에 나왔던 대한민국 114 수익 환원 포털 사이트. 자, 2003년도에 나온 건데요. 자, 네이버가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114 대표 관성, 차관성은 쭉 이렇게 읽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네이버 지식인이 2002년도 10월 7일 날 오픈했습니다. 2002년도 10월 7일 날 오픈한 거예요. 2002년도 9월 25일, 2002년도 11월 27일 네이버의 성장 모습입니다.
제가 포스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드리면은요, 제가 쫄딱 망하기 전큰 자금을 들여 수익 사업에 눈이 먼 포털 사이트에 대항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 만든 포털 사이트입니다. 몇 년간에 걸쳐 사이트 구축을 하면서 한때 한국통신 114 사이트에서 견제를 받고 유사 사이트로 고발을 하겠다는 등등 사연이 많았던 사이트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는요, 공익성을 지속하고 수익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두운 곳을 비추어주는 햇살 같은 포털로 키우고자 크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이트 구축만 몇 년을 투자하고 키웠던 사이트입니다.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세무 조사를 몇번 받으면서 관성 방송국과 함께 세상에서 빚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사업입니다. 자, 네이버 서비스 게시일 자료를 첨부해서 올립니다. 네이버가 먼저 생겼는지 제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저도 아리송합니다. 저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완성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저는 건축 사업자지 뭐라 그럴까? 이 IT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포털 사이트를 만들 때 대한민국에서 포털, 네이버 포털 사이트도 없었고 다음 카페도 없었을 때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 뭐냐면 제가 건축 사업을 할때 우연찮게 야후를 봤어요. 야후에 주가를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몇십 달러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야후가.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있었던 사람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야후에서 검색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야후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보고, 야, 야후가 들어가서 뭐 돈벌이가 하나도 안 되는데 검색 광고가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랬을 때 제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 도대체 이게 뭐지? 저는 옛날에 이미 25살 때예요. 아, 24살 때네요. 24살에 군대 제대해서 그해 가을에 인천광장 벼룩광장이라는 게 있죠. 인천광장 벼룩광장이 생기기 이전에 제가 부동산 정보 가이드라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부동산 인천광장 벼룩시장 같은 이 정보지를 만들어서 길바닥에 무단 배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쫄딱 망했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아이디어 사업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구글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아마존이 만들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미국에서 최고 지금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수익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장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그런 자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6개월을 견디기가 힘들었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런 정보지를 만들어서 길바닥에 뿌리기 시작을 했고 세월이 지나서 저는 쫄딱 망했습니다. 뒷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서 4, 5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벼룩시장이라는 정보지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미 그 사람들보다 4, 5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후로 인천 광장이라는 것도 생겼고. 좀 제가 이제 굉장히 밝고 돈벌이에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후라는 이런 포털 사이트가 저기에다가 광고를 하게 된다면, 저기에다가 부동산 광고를 하고, 저기에다가 사업장 광고를 하게 된다면, 저기에다가 114
사이트를 집어넣게 된다면 이게 나중에 돈벌이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제 친구를 불러다 놓고, 그때 당시에 컴퓨터는 저는 할줄 몰랐고요. 제 친구가 컴퓨터를 잘 다루어서 물어봤어요. 야, 이 야후라는 사이트가 뭐 하는 사이트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얘기가, 이 컴퓨터는 수익 사업이 모델이 아니다. 공익을 위해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산업이다라고 보면 된다. 여기서는 돈벌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저를 누차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그러면은 야후 주가가 왜 올라가니? 라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이트를 한번 네가 한번 만들어 봐. 그 친구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컴퓨터를 아니까, 너가 그러면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봐. 내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나중에 어마어마한 수익 사업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제가 포털 사이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부동산 정보 가이드 쪽을 정보지를 만들어 이렇게 파급해 봤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114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포털 사이트로 만들자. 라고, 이걸 검색 창으로 만들자 라고 시작을 해서 몇년 동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친구도 이 컴퓨터 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찾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웠어요. 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누가 전문가인지 이런 게 지금은 다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어디 가서 찾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뭐 찾기 시작을 해서 그 사이트를 만드는데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얘기가 조금 좀딴 데로 어긋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기업이 앞으로 미래 비전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자니, 시간은 한계가 있고, 또 이런 이야기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네이버가 생기는 상황에 아마 같이 거의 동시에 비슷한 기간 안에 아마 시작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이 걸렸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제가 만들기 시작을 한게 대한민국 114 구축과 동시에 관성방송국 KSTV. 자, 앞으로는 동영상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판도라 TV가 생기기 이전에, 아프리카 TV가 생기기 이전에, 자,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되면,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연설을 하게 되면, 땅바닥에 앉아서 메일로 신문 기사를 발송을 하고, 메일로 청와대에 브리핑 자료를 갖다가 신문사에다가 발송을 하는 그런 시기에, 제가 동영상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을 해서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 방송국이 바로 KSTV 관성 방송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내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판도라가 생겼고요. 아프리카 TV가 생겼고, 유튜브가 생겼습니다. 제가 탄압을 받지 않고 죽지만 않았으면 유튜브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지금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유튜브보다 한참 10여 년더 빨리 시작을 했으니까 그랬던 저입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국민기업 관성이 앞으로 얼만큼 비전이 있는지,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시죠. 여기에서 붉은 태양 칼럼 중에 또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관성 방송국입니다. 판도라 TV 이야기인데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똑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청와대 기자도 당시에 메일로 청와대에 소식을 전할 때 실시간 동영상을 더군다나 양방향 통신을 할수 있을까 이런 무모한 생각을 하면서 방송 시도를 하고 성공을 했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당시에 기존의 방송국 MBC, KBS, SBS도 시도를 못했던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방송입니다. 이게 KSTV로 방송이 됐었고, 당시에 세이 클럽에서 접속자가 폭주를 했었던 방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판도라가 생겼고, 아프리카 TV가 생겼고, 유튜브가 생겼습니다. 자, 이랬던 접니다. 돈 버는 데는 타고난 머리죠. 물론 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사업이 다 전 재산을 빼앗기게 되면서 다 사장이 됐던 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훗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태동을 하게 됐고, 이 국민기업 관성은 모든 국민들이 주인인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이런 기업인데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이 마이카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온라인 세상은요, 네이버가 한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기 시작을 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사용을 해줬는데 너 혼자 돈벌이만 챙기냐? 수많은 유저들이 앉아가지고 포스트를 쓰고 글을 쓰고 자료 제공을 하고 정보 제공을 하고 지식인의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던 게 네이버 아닙니까? 근데 그 수익금을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은 꿈에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지탄을 받기도 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이 나중에 훗날 많이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갖다가 만들고 블로그에 포스트를 쓸때 큰손이 마이카페 이런 자기만의 블로그 카페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국민기업 관성이 먼 훗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이거를 프리미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카페 안에 들어와서 나만의 카페를 만드는 거죠. 이 안에서 플랫폼이 움직이고 빅데이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이 훗날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 중고나라처럼 여러분들이 천억 원 받지를 못해도 몇백만 원, 몇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고 팔수 있는 카페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권리금을 받고 팔수 있다. 그렇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물론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훗날 이 카페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국민기업 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배당금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이 지불이 됐다라고 해도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보시지 못하니까 제가 몇 개만 저희 카페에 지금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 매달 입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됩니다. 25만 8천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자, 그리고요. 제가 저희 카페에 후원금 제도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이 대박 주식 시리즈. 대박 주식 시리즈가 뭐냐면요. 이 유튜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은요. 2020년도 대박 자, 주식 시리즈.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국가 부도의 날 제2IMF 경제 대공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가라. 여기에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230탄 이렇게 나오죠. 229탄. 이렇게 다 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17탄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후원금을 제가 100만 원씩 한 종목에 100만 원씩 받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1000%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177탄을 저희 카페에 후원금을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추천했던 종목이 300% 수익이 도달될 때까지 100만 원에 대한 연 6%를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때가 맞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을 매수하신 회원님이 하나개님, 울산산다님, 한이님, 희란야님, 천사님, 우리님 이렇게 돼요. 3,000원에서 4,500원,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3,000원,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은 4,000원대 내에서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300%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이미 300%가 넘었기 때문에 바닥 분석하면은 거의 700% 지금 수익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300% 이상 수익이 다 도달이 돼서 우리 여기 카페 한이가 너무 빨리 와도 안 좋다. 너무 빨리 와도 안 좋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국민기업 관성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이야기 드리게 된 사연이 바로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술한 잔을 딱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은 훗날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능가하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 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상장사로 등극이 되게 될 때에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존 주주들은 상장하기 이전에 대주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1조를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막걸리 한잔 먹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맨날 며칠이 걸릴까? 이거를 내가 시작을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2020년도 6월 29일 날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수익률, 내가 이때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포스트를 썼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형님만 벌지 말고, 우리도 1조 프로젝트에 좀 도전을 할수 있는 희망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이 밑에 막 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형님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우리도 좀 구제해 주시오. 그래서 그 댓글을 보고 제가 한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1조 벌기 프로젝트 7월 13일 날 스타트합니다. 라고 해서 너하나 우리님, 천사님, 바람님, 태연님, 꿈꾸는 자, 한이 뭐 이렇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한하게 작은 거인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회원님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1조 벌기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며칠 전 1조를 버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이런 복리 효과가 과연 실행이 가능한가? 못하네요. 누구나 복리 효과를 꿈꿨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금융권의 최고의 자부를 해도 여지껏 한 번도 시도를 해보지 않은 기획이다. 이렇게 이제 쭉 하면서 우리는 모두 부자를 꿈꾼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추상적인 꿈이다. 그러나 그 추상적인 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추상적인 꿈을 실현 가능한 꿈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아무나 할수 없다. 추상적인 꿈을 실현 가능한 꿈으로 만들려면 구체적인 기획과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를 세우려면 세부적인 기획을 해야 된다. 수익률, 날짜, 수익.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기획을 잡았으면 실천을 해야 되죠. 그제 1조 벌게 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막상 한다라고 하니까 밑에다가 댓글로 형님만 1조를 벌지 말고 우리 둘주좀 벌게 해주세요라고 글을 썼던 애들이 1조 프로젝트를 그럼 시작을 할게라고 제가 포스트를 쓰고 참여자한테 참여자는 글을 써라. 이거는 후원금이다.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한다라고 해도 재수가 없어서 한 방에 그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 수익금 기대하지 말고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준다면 수익금을 나눠준다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럼 후원금을 내준다면 그러면 한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글을 썼는데 참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처음엔. 자, 그랬는데요. 그 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건 비밀리에 움직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로 해놨었는데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포스트에 글이 많은데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 그런 거. 자, 이건 같습니다. 자, 1조에 대한 프로젝트 철저하게 후원금으로 국민기업 환성을 위해서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겠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조건 없이 지원되는 후원금으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후원금 5천만 원을 처음에 잡았는데요. 이 후원금 5천만 원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희 카페에 저를 알고 있는 회원이라고 해도 무상으로 후원을 하라, 조건 없이 후원을 하라, 원금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포스트에다가 글을 쓰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후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없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을 조기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후원금은 미달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발단이 돼서 여기 큰손이가 불을 확 질렀어요. 여기에다가 남은 2,500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조건 없는 관성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 고민하는 티가 너무 많아서 자존심도 상할 것 같다. 뭐 이래가면서 이제 회원님들 너무한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글을 쓴 게, 불이 붙어가지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럼 후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와 나 우리 이렇게 후원금 1,000만 원, 그다음에 부자 엄마는 참여 못했고요. 천사가 1,000만 원,
그다음에 푸른 하늘 500만 원, 한아계가 1000만 원 입금을 했어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성급하게 그냥 무조건 형님 하는 일에 나 그냥 배팅하겠다. 좋은 일에 써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1000만 원을 후원을 했습니다. 기쁨이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회원님들이 이제 이렇게 자금이 지금 모여서 약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져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내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프로젝트는 국민기업 관성,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는, 이슈를 내는 그런 뉴스거리가 세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무엇인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마지막 제안이 될 거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를 따르는 이 회원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자, 유튜브에서 국민기업 간판 스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훗날 이 기획에 참여하신 회원님들은 돈벼락을 맞는 신화 속의 인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건 복리효과입니다. 자,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매달 10%만 번다면 1조를 버는데 몇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이거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5천만 원 갖고 한 달에 500 수익, 5,500 풀베팅, 550만 원 벌고 6,050. 자, 6,050만 원에서 600만 원 벌어서 6,665만 원. 계속 복리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요, 1주를 보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 같습니까? 쭉 보시면 102개월에서 8년 반이 걸립니다. 이거는 단순한 계산법이에요. 중간에 변동폭이 많습니다. 이룰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복리 효과로 저렇게 계속 늘어난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지금 두 달이 채안 됐습니다. 7월 13일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8월 13일,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됐네요. 여기 보시면, 저희 회원님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금액이 약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인데, 제가 여기서 제 돈을 사비를 3천만 원을 보탰어요. 그래서 1억을 배팅을 해가지고요. 7천만 원은 일반 주식에다가 매수를 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손실이,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오죠. 왜? 매수를 했는데 종합주가가 요번처럼 계속 하락하면 수익이 안 나요. 절대, 확률적으로. 이게 자금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성공 확률이 높은데 자금이 점점 늘면 늘수록 주식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100만 원 투자할 때하고 1000만 원 투자할 때하고 1억 투자할 때하고 수익률이 틀립니다. 수익률은 점점 줄어요. 이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본금이 1억 투자할 때하고 10억 투자할 때하고 100억 투자할 때하고 틀립니다. 자, 그래서 월가 같은 경우는 연 3%의 수익률이면 펀드 매니저가 연금이 연금이 아니라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1년 연봉이 1조가 넘습니다. 월급이.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벌길래, 얼마나 많은 돈을 배팅하길래, 연 3%의 수익을 내는데, 연봉이
1조가 넘겠습니까? 그만큼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 없는 게임에 저는 도전장을 던졌고, 그리고 이미 한 달 보름이 조금 지났습니다. 회원들의 이번 1조 벌기 프로젝트에 약 7천만 원이 모였고, 3천만 원을 제가 보태서 7천만 원은 일반 주식에다가 매수하고 3천만 원은 하락장에다가 제가 배팅을 했습니다. 즉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빨리 오를 종목은 일반 개별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고, 만약에 그 주식이 아무리 분할 매수를 잘해도 종합주가가 빠지면 어쩔 수 없이 장부상 손실이에요. 그랬을 때 헷지 전략으로 제가 인버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억 원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게 뭐 한 10억까지는 쉽게 그래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10억 단위가 넘어가면 종목을 많이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수익률이 떨어져요. 몇 억만 투자해도 정말 운때가 맞아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 아까제 여러분들 보셨죠? 300% 넘게 두 달 만에 수익 난 거. 이거는요, 운때가 맞아야 돼요. 제가 시작했을 때 이 종목에는 투자할 수 없었어요. 왜? 너무 많이 올라서. 시기가 안 맞는 거죠. 자, 저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목표 수익률을 절대 높게 안 잡았어요. 왜? 애초 처음서부터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물려버리면 1년, 2년 동안 손절 안 치면 무조건 손실이거든요. 그럼 이 프로젝트는 깨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삼성전자만 매수했어요. 무조건 시총 1위를 두고 하루에 1%만 먹자. 하루에 2%만 먹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 계속 꾸준하게 수익 내자. 그래서 삼성전자만 매수를 했고요.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자, 이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계좌번호는 위에 가렸습니다. 자, 시행일이 7월 6일서부터요, 8월 28일입니다. 자, 7월 6일날 122만원, 7월 8일날 91,000원. 자, 주가가 이게 상승장, 주식이니까 상승장에다가만 배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7월 15일 날 129만원, 60만원, 271만원, 143만원, 1,400원 손실 난 적도 있습니다. 11만원도 손실 난 적이 있고요. 8월 6일 날 86만원, 40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1184만원입니다. 184만원. 자, 수익률은 2.2%지만요, 총 금액으로 치면 약 10%의 수익을 넘게 낸 겁니다. 아, 조금 안 되네요. 10%의 수익이. 날짜로 치면 7월 6일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아직 두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뭐 10%는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월 6일 날 몇백만 원만 더 벌면은 뭐 10%는 찰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수익률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0.1% 막 이렇지만은요, 사고 팔고 해서 이게 수익률이 1%짜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짜리인데 1억 3천만 원어치를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익률이
5%짜리가 예를 들어서 1%로 줄어들고 4%짜리가 0.37%로 이렇게 막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자, 이 프로젝트에 두 달째까지는 지금 성공을 한 겁니다. 하나는 이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한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7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7천만 원이 다100% 이렇게 배팅이 된거 아닙니다. 7천만 원이 다100% 배팅된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배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은 2,500, 어느 날은 3천만 원, 어느 날은 뭐 1천만 원, 어느 날은 뭐한 4천만 원. 이렇게 배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데 만약에 오늘 주가가 내가 매수했다가 올라가지 않으면 손실이니까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금액까지 다 따져야 되니까 하루에 5천만 원을 주고 사고파고 사고팔고 이렇게 막한게 아니라는 거죠. 장부상으로는 뭐 1억을 넘게 거래를 했어도 천만 원, 천만 원 갖고 계속 사고사고 사고팔고 이렇게 팔았다라고 보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5천만 원을 다 배팅한 게 아니고 몇천만 원 갖고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막 갖고 계속 단타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하루에 5천만 원을 배팅한 적은 거의 없고요. 보통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갖고 배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여유 자금을 남겨놔야 되니까. 손절을 안칠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니까. 오늘 만약에 주가가 매수했다가 수익이 안 나면 분할 매수를 또그 다음날 또 2천만 원을 해야 되고 1천만 원을 분할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저 금액이 배팅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1천만 원을 갖다가 하루에 뭐 10번 넘게 거래를 해서 1억이 된 경우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무튼 어떻게 됐든 총 배팅한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지만 결국은 10%에 가까운 수익을 이미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합주가가 빠질 때, 빠지면은 삼성전자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인버스가 하락장에다가 배팅했던 인버스에서 수익이 아마 일부 날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여기에 플러스가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일부 들어간 것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프로젝트, 이게 언제까지, 뭐 24개월이든 언제까지 해서 제가 도저히 더 이상은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힘들다라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몇 달째 그게 제가 어려운 고비에 봉착이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아무튼 첫째 달, 두 번째 달까지는 지금 성공적으로 이미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늘어난다면, 제 계획대로 꾸준하게 늘어난다면, 날짜에 대한 차이는 조금 뭐 재수 없어가지고 물려서 한 달, 두달 고생을 하더라도, 한 달, 두달 고생을 할 때에 제가 또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는 인버스로 또 수익을 해서 일부 수익금이 보태지기 때문에 저는 10원도 손절을 안 칩니다. 이 계획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죠. 자, 24개월이면 5억이 되고요. 40개월, 3년이면 거의 20억이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법이에요. 복리로 풀로 배팅을 했을 때, 100% 매달 10%씩 먹었을 때 수익률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한번이 국민기업 관성의 1조 벌기 프로젝트에 도전하실 분은 마지막 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이 1조 벌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완성을 하게 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손절가 하나도 안 잡고 삼성전자에다가만 올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배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만약에 1,000만 원 배팅했다가 물리면 아 종합주가가 이제 하락장이 올 거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인버스를 일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삼성전자는 손절 안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삼성전자에 손절하는 놈이 미친놈이지.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다시 분할 매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이쪽에다가 안배를 하면서 수익금을 늘려나가고요. 나머지는 인버스에서 제가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풀배팅을 하기 시작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조를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0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 한 종목에다가 배팅을 하는 게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고 아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는 다가올 것이기 뭐 다가오는 것은 뭐 이건 명확관한 일인데 이 붉은 태양의 능력이 보통은 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훗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게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아직 참여하지 못했던 기존에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 회원님들하고 그리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 지금 몸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 훗날 어떤 파급 효과를 내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다 알려지게 돼서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 카페가 어느 날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서 아이카페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중고나라처럼 자료가 하나둘씩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될 때, 이거는 거저먹는 중고나라처럼 천억 원의 카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젝트. 여기에서 스타가 만들어질 거예요. 저를 믿고 저한테 후원을 했던, 국민기업에 후원을 했던 이 회원들은 훗날 큰 돈을, 벼락을 맞은 신화 속의 인물로 남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프로젝트에 미처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은요, 지금이라도 선택하십시오. 단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조건 없는 후원금입니다. 조건 없는, 기약 없는 후원금입니다. 어떤 몇 프로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거는 유사투자 자문업에 걸리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과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후원해 주는 후원금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쩍벌기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분은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기 맨 위에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 방송 보시고 재산을 늘리는 비결 해가지고 팝업창 띄어져 있죠. 그거 보시고서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